스네라 23장 1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간증인데 이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 이제 한 평생 다 사시고 주님 앞에 가실 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한 평생 동안 견고하게 하셨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이제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인터넷에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잠깐 한번 들어볼까?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저 온누리교회 가셔가지고 은퇴 이제 그 은퇴 시기에 간증 설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굉장히 웃긴다고 써가지고 웃긴다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웃기나 하고 이제 들었더니 목사님 이제 그 20대 때 50년대인데 그때가 20대 때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죠. 저 개척을 불광동에서 제일 먼저 하셨더라고요. 24평 정도 되는 천막을 들고 가가지고 26살 됐을 거예요 그때쯤. 거기다가 이 천막을 치고 불광동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 첫 번째 전도했던 사람 그 간증을 해요. 오늘 이제 다윗의 간증인데요 이 내용도. 그걸 듣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계속 이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물론 목회하면서 이제 체험적으로도 많이 만나지만 그런데 더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인데 이건 진짜 완전히 그냥 신학 이런 건 없고 그냥 경험한 이야기예요. 체험한 이야기.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설교와 연관돼서 거기 가서 맨 처음에 텐트를 24평짜리 텐트를 쳐놨는데 땅도 없어가지고 그 불광동이 그 당시에는 아마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땅이 없잖아요.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막 산비탈 남해지 그런 데다 무허가로 이제 막 텐트를 치고 다 그랬죠. 이 동네도 아마 그랬던 동네일 거예요. 옛날에는 뭐 약수동, 옥수동, 금호동 다 불광동 그런 데인데 그렇게 이제 치고 막 살던 그런 곳이고 하여튼 제일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 다 몰려 사는 곳이었대.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땅도 하나 없으니까 남해지 뽕나무 밭에다 그냥 쳤대요. 텐트를 이 목사님이 텐트를 쳤더니 그 다음날 주인이 올 깜짝 놀라고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막 빌어왔고 이제 그럼 텐트 친 만큼 돈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가시는 거다. 텐트를 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설교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가만히 숨을 들어보니까 그 동네에서도 최고 나쁜 쪽으로 유명한 한경도 뿐인데 그 가정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고 전도를 갔대요. 갔더니 한경도 뿐인데 어떤 분이냐면 이제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예? 술만 먹고 맨날 나서 막 거기 이제 옛날에 서울시 이런 데서 이게 똥 푸면은 그걸 갖다가 쏟아 붓는 데가 거기 있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술을 취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사람이래. 그럼 부인이 사람 데려가서 이렇게 새끼줄로 목 묶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내과에 가서 씻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10년 동안 쌀한톨 집에 벌어온 사람이 벌어온 적이 없는 사람. 아들만 9명 있어요. 아들만 9. 내가 재설교 준비 안 하고 이번 간증 얘기하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에? 이것도 간증이니까 비슷해요. 맥락. 아들만 9명인데 하여튼 아들 9명인데 한 절반 정도는 나가서 구두닦기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매치기 하고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진짜 최고 진짜 비참한 그런 가정에 가서 이제 문을 뚫고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가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 한경도 분이 아니 무슨 소리야 한매. 아니 나는 지옥 안 들어간다 그러더래요. 왜 안 들어가느냐 이게 지옥인데 지금. 아니 지옥이 있은들 이거보다 더 하겠냐 이게 지옥인데 지금 그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런 나 겁안나니까 가라더래요. 아 이러면 천당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당 있으면은 좀 천당 죽어서 가는 천당만 말고 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좀 조금이라도 천당을 경험하게 해주셔야지. 예? 내가 뭐 다른 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부자리 몇 개 담요 하나밖에 없더래.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많은 텐트 안에 조그만 방 안에 사는데 그 열한 식구가 예? 뭐 좀 때거리라도 좀 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놈의 천당 꺼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조영규 목사님이 그 분의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야 이거 진짜다.
한마디도 못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거 완전히 아무리 얘기해봐 이 사람들이 통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나를 찾아갔대요. 당신의 또 뚫게 됩니다. 아, 이 양반 또 왔네. 예? 당신의 팔자를 바꾸고 당신 남편 자식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예? 아니 그런 분이 어디냐 그러더래. 아,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데려갔대요. 데려갔더니 이제 그 천막교회 24평대 아무도 없는 첫 번째 성도 이제 데려갔는데 하여튼 자기 천막도 잘 못 쳐가지고 그냥 다 쓰러져가고 안에는 이렇게 돌더미 쌓아놓고 또 사각개짝 하나 강대사인을 갖다 놔 그런 교회인데 이분이 문을 쑥 천막문을 열더니 깔깔대고 막 웃더래요. 주인공사님 아니 당신이랑 나랑 팔자가 똑같은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더래. 아이 그러니까 우리 내 팔자도 똑같으니까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어? 팔자를 바꿔주신다.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하여튼 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 첫 교인이 됐는데 어느 날 다급하게 연락이 왔대요. 남편이 술 먹고 인사불성돼서 뻗었다고. 예? 졸도를 했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술 먹고 완전히 뻗었더래. 예? 그래서 자기가 뭐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알코올 귀신아 몰라라 하면서 하여튼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놀랍게도 그분이 그 기도를 받고 그 다음부터 술을 끊었대요. 술을 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년 만에 월급을 타가지고 쌀을 사왔대 집에. 10년 만에 10년 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하여튼 뭐 다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 궁금하면 들어보세요.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난 직장도 갖고 그 순복음교회 이제 장로님 되셨대요. 세 사람 팔자가 고쳐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도 다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그 아홉 명의 아들 중에 세 명이 목사님이 됐대요. 에? 구두 닦기하고 소매치기하고 난 때리고 있는 애들. 세 명이 목사님이 됐대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팔자가 붙여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천당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제가 간증 들었어요. 거기까지 얼마나 재밌게 간증을 하시는지. 장로교회 와가지고 온누리교회 자기 아마 그때 이제 목회를 다 접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그때 와서 하신 것 같은데 자기 한 평생 간증에 그 사람 일본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가정 속에 들어갔더니 그 가정이 변화되고 살아났죠. 예? 놀랍죠. 야 그럼 제 마음에 이 현대교회가 너무 이렇게 이제 막 건물도 멋있게 지고 세련되고 뭐 학문적이고 막 이런데 아 이런 능력을 좀 잃어버리지 않나 복음의 능력을 그런 생각을 좀 마음속에 가져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약수동 옥수동 거기에서 라디오로 그 당시 정규 목사님이 한 40대 초반이나 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 까끌하잖아요 목소리가 속도도 엄청 빨라 예? 말하는 속도는 해슈나다 이런 분인데 어렸을 때 그 가난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전체 메시지는 다 신학적으로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메시지지만은 하여튼 희망과 용기를 준 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렸을 때 진짜 절망에서 희망이 생긴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 설교하고 나중에 이제 장로교 목사가 돼서 신학적으로 이제 비판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에 뭐 비판을 하든 어쨌든 큰 족족을 이룬 그런 목사님이 아닌가. 지금 천국에서 이제 저기 저 아영 사목사가 나 칭찬해 주네. 듣고 계실 거야 아마. 자 오늘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간증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하 저자가 22장에 시편 18편 엄청나게 길죠. 1절에서 50절까지 다윗의 그 시편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서 다윗이 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했죠. 다윗의 언어로. 근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면은 다 기억이 안 나.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1절에 7절이 또 하나의 시편이 아주 짧은 시편인데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아주 축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교한다면 제가 요약하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요약하듯이 그런 이제 시편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읽는 시편 다른 시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이제 시예요. 이것도 시. 여기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던 자신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렇지 못했던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면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그 장로님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간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증. 자, 다윗이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자기를 소개를 해요. 소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첫째 이제 보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예요. 이새에게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예? 막내 아들인데 자기를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저 왕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왕. 왕이 된다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막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막 예? 높이고 다시 무덤 묘도 다시 크게 쓰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 평범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저 유대 베들레헴 땅 작은 마을의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이제 양을 치는 건 농부에 불과해요. 자기 아버지는 예. 자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던 자기 아버지의 존함을 거론을 합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전혀 부끄럼 없이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시골 농부에 불과했지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효자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내 가문도 그렇게 대단한 가문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 사람이에요. 다윗 자신도. 예? 그런데 자기 인생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아까 그 가정에 예수님 믿으면서 10년 알코올 사람이 변해서 돈 벌어오고 장로가 되는 이 기적이 난 것처럼 자기 인생이 언제 변화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과의 만남, 그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심, 그것이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서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뭐라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이 다윗은 그냥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냥 막내 아들이라고 양이나 쳐라 이놈아 그래가지고서 양치기 했잖아요. 예? 그 양치다가 그냥 그 시골에서 또 그냥 자매에 만나서 그냥 거기서 결혼해하고 평생 농부로 살다가 그냥 뭐 그것도 뭐 훌륭한 삶일 수 있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예? 다윗은 그 양치면서 형들은 안 시키고 나만 시킨다고 불평하고 예? 젊은 애가 그 나가서 밤새도록 양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양이나 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간을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지 않고 거기서 뭐랬으면 노래를 만들고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위를 짓고 그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취미가 다 있는데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윗의 제일 재밌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그래서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왜? 우리를 유혹하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지금.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제 사울은 막 죄를 짓고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예? 그 예루살렘에 권문세가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걔네들한테. 소위 말하는 이 땅에 엘리트고 뭐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이런 데들 관심 없어요. 저 베들레헴 저 시골 저 산속에서 양치기 하는 그 꼬마 예? 그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근데 이제 사울은 끝났다. 사울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야 되겠는데 이세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랬죠. 얼마나 모자랄 것 없었으면은 예? 사무엘이 가가지고 실수할 뻔한 거 아시잖아요. 어? 외적으로만 보고 장남 길라압이 너무 잘생겨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름 부으라 하다 하나님 혼났죠. 너는 중심을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여러분 너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진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진실한 사람, 예? 속임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생물학적인 어떤 탄생, 가문, 그것들이 내 인생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좀 삶이 어려우면은 금 흙수저니 뭐 그러면서 이제 금수저들을 부러워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그러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이제 계층 이동이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요.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부가 대물림되고 부모의 재력이 곧 아이들의 예? 실력이 되고 요새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무슨 킬러 문제인지 뭔지를 학원들하고 야합하고 내가지고. 학원 강사가 수백억씩 돈을 버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교육을 받지 못한 나머지에다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의 거의 절반 이상이 강남 애들이에요. 강남 애들. 그런 문제 하나는 또 배점도 높아서 한 문제가 결정을 해. 이걸 없애야 돼요. 우리 사회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좌절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불공평을 없애야 되죠. 우리가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아까 그 장로님처럼 예? 하나님이 찾아옴으로써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여 직장을 갖고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장동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아침에서 구두 닦고 소매치기하고 나쁜 짓 하던 애들이 변하여 목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뭐 이 다윗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왕 기름을 부었지 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지금 그 자기 아버지 이름을 대므로서 그런 효를 다하고도 있으면서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자기의 그 육신 가문에 보잘것없음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뭐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농부의 아들 이세라고 하는 분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시골 아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하지 않고 잘되고 성공하면은 다 교만해져요 사람. 하나님은 싹 없어지고 인생의 주어가 자기가 됩니다. 내가 자수성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수성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록펠러 전기를 쓰는 전기 작가가 미국의 석유왕 최고 재벌 아닙니까? 예? 전기를 쓰는 작가가 전기를 다 썼는데 그걸 록펠러가 나중에 다 읽어보더니 다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 했는데 마지막 한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 그랬대요. 자수성가, 록펠러는 자수성가한 사람 그걸 빼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어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기세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았는지 몰라. 예?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장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목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는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마지막 소개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죠. 달란트 노래 잘하는 자. 아 근데 이게 참 부러워요. 노래 잘하는 자. 예? 저는 잘은 못하지만 하여튼 은혜롭게는 부릅니다. 크게 불러가지고 잘 부르지는 못해요. 저희 가정에 아버지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세요. 제 아버지는.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셔요.
돌아가시 몇 달 전에 생신 때 우리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님이 리사이트를 하셨어요. 아는 노래를 다 불러주셨어요. 우리 지안이가 틀어주고 옆에서 해가지고 기분이 좋으신지 떠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제 세상을. 그 생각이 들어요. 가시기 전에 좀 안 하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 어디를 좀 한번 데려다 달라 그러시고 이게 다 이게 본인이 다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가시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음치세요. 우리 어머니 진짜 노래를 음치세요. 그다 보니까 딸 셋은 노래를 다 잘해요. 우리 누님 두 분하고 우리 동생 노래를 다 잘하는데 우리 큰 누님 이제 지휘장 대학 나서 교회에서 성가대지휘도 하고, 예? 우리 동생은 이제 합창단 숭역 합창단하고 우리 작은 누나는 교회 성가대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처럼 못하지만 음치는 아니야. 음은 잡아. 음은 잡는데 목이 좀 찢어져서 반음이 내려가서 그렇지 요새. 음은 잡는데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여튼 자 객소리 그만하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노래를 일단 잘 만들어. 다윗은 작곡가예요. 예? 요새 태어났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작곡해가지고 요새 인기 하나 끌면은 엄청나게 돈이 막 눈만 뜨면 통장에 막 들어옵니다. 예? 작곡가들의 돈이.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또 탁 수군과 비파 하프로 연주를 하는 사람. 또 시를 쓰는 사람은 시인이에요. 시도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또 용감한 장수예요. 용맹한 장수예요 또 이 사람이. 사나이야 또 사나이. 거기다 나중에 왕까지 됐어요. 아니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나 구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사도바울 선생님이에요. 사도바울이 학문이 그 학문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원래 공부한 사람은 좀 샌님 같고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아. 그런데 그 최고의 학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일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 서신을 딱 막 감탄을 해요. 감탄을. 부럽다. 그런 생각. 이 사람들은 다섯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다윗이 뭐예요? 어려서부터 이걸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만들고 그걸 악기로 연주하고 시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서 우리 시편에 보면 지금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죠. 다 노래들이에요, 노래들. 그 다윗이 쓴 시로 이렇게 특별히 무슨 이렇게 작곡을 하지 않고 부르는 노래, 히브리 음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싸움즈라고 하는데 찬송이죠, 찬송. 원래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이거는 영미교회만 있는 거예요. 영국, 미국 전통에. 이제 곡들은 원래가 18세기, 19세기에 있던 대중가요들,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죠 지금은, 대중가요들에다가 이제 곡을 붙여놓은 것이고 유럽의 개혁파 교회나 이런 이제 교회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세속적이라 해가지고 안 불렀습니다. 이렇게 싸움주를 불렀어요. 싸움주. 우리는 영미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가대도 있고 이런 찬송을 부르죠.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 했고요. 왕이 된 다음에도 이 음악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를 만들었죠. 사천 성가대. 다 아시죠 여러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 사천 명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하면 365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65일 예배가 쉬지 않아요. 그때마다 이게 다 나눠가지고 반차를 나누어서 하나님을 찬송. 365일 동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만든 사람. 하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많은 탤런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는데 남은 인생 동안 그런 것들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은 이제 보잘것없는 농부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평생 주님께 영광 돌린 이야기를 자기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 하나님 자기를 칭찬해 준 얘기를 왕으로서 평생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죠 다윗에게. 그걸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칭찬해 주신 이야기래요. 이게 2절 3절. 여러분도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게 시기 때문에 시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 그러죠. 지금 칭찬을 직접,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칭찬해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미 우리 22장에서 시편 18편 공부할 때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반석이라는 메타포를 다윗은 시에서 자주 사용해요. 반석은 뭐예요? 큰 바위죠. 하나님 자기에게 큰 바위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만 지켜준 게 아니라 왕으로 한평생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해요. 이 시간도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반석으로 지금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반석이 되셨던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칭찬해 주신 내용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너는 공의로 다스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그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죠. 거룩한 공동체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왕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요구사항이. 첫째는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왕, 지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스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적인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 위에 최종적인 권력자인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한평생 동안 네가 네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 네 나를 다스렸다. 이 공의로 다스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예?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렸다. 잘했다. 칭찬해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경외한다는 말에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강해요. 무서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절대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왜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최종 권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권력을 휘두르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다스릴 때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여러분 가장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인생 아니겠어요? 네?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사람들이 인기 없고,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셔야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네. 이처럼 네가 다스렸기 때문에 네 나라가 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되게 된 게 뭐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것도 하나의 시적인 이미지인데요. 돋는 해 아침빛, 즉 구름 없는 아침. 그러니까 구름이 없이 막 밝은 날 아침에 그 해가 싹 떠오르는 그 햇빛,
그 어떤 이미지를 줄까요? 또 에? 비가 이제 막 와가지고 땅이 착하게 적셔 있는데 햇빛이 쫙 쬐가지고 거기서 싹이 싹 나오는 그 싹의 모습, 그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보면은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주석도 봐도 뭐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희망, 희망이 떠오르더라고. 에? 아침에 그 구름도 없는 그 밝은 날, 깜깜한 밤이었었는데 태양이 싹 떠오르고 그냥 어둠이 싹 물러가고 엄청난 희망. 에? 모든 백성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뜨고 또 그 싹이 싹 햇빛을 봐서 자라나는 게 그 싹이 났지만은 그 안에 나중에 엄청난 결실이 맺어질 건데 무한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 잠재성, 생명력 막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근데 우리 인문학자님 시인이시래 가지고 더 다르게 떠올릴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막 구름이 없는 날 그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온 다음에 탁 구름이 걷히고 거기서 햇빛이 쫙 비칠 때 싹이 싹은 요만하지만 그게 나중에 이제 꽃도 피고 막 엄청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대로 다스린 나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근데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물론 정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명을 다윗이 이렇게 잘 감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셨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왕정 역사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리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예? 야, 너 저 사람처럼만 신앙생활해. 그런 기준이 된다는 기준이. 예?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마샤 훌륭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다윗만큼만 해라. 근데 잘했는데 다윗과 비교해 보니까 좀 처져. 다윗만큼은 안 됐다 그러잖아. 다윗만큼. 그다음 열왕기하 1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누구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처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에요. 다윗이 기준인데 너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그렇게 칭찬해 줘요.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다윗이에요. 또 열왕기하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도 칭찬해 주시는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요시야도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이 유다 역사 다 통틀어서 훌륭한 왕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다윗 수준의 이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평가해,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저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는가를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했나 안 했나, 다윗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만큼만 해라 그러는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말을 합니다.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17장은 직접 하신 기도예요. 중보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사명이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 열심히 해서 다윗처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고난받고.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 일을 이제 다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 그를 영화롭게 부활케 하시고 승천,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 기다리고 계세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예?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 상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도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 그 예수님이 나중에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두 구절이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으니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려면 착하고 충성되게 섬겨야지.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일을 그렇게 해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열심히 했죠. 열심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홍보했잖아요. 비누아스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할 때 바울 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남겨놓고가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제가 할 때마다 영어로 exhausted, 완전히 다 쏟아부는 탈진 상태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왜 나만 더 많이 일해? 그러지 마시고 그게 바로 복이에요. 더 많이 수고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 더 많이 수고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축복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제목은 여기서 뽑았어요.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자기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해. 영원한 언약. 자, 이 말씀은 우선 이제 신학적으로 좀 검토해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다윗의 집과 맺은 언약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건 이제 그 나단을 통해서 전달해 줬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 다윗이 다스리는 그 정도 팔레스틴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정도가 아니라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온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게 될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제 앞으로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 완전은 아직도 우리 체험하지 못했어.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좀 그 신학적인 건 제쳐놓고 이야기한다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래요. 그러니까 만사에 구비했다는 말은 만사에 준비해 주시고 다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인간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저 학교 이제 1학년짜리가 학교 가면은 뭐 자꾸 빼먹고 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챙겨주셔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다 이렇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다 하나님이. 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 있으시죠? 기도 제목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챙겨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다 챙겨서 준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게 다윗의 간증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인생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절, 두 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안타까운 인생에 대해서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멘. 사악한 자. 두 절을 마지막에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간증은 끝내지 않고 자기가 볼 때 사악한 자. 사울과 같은 이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 그냥 다 망해버렸잖아요. 예?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나무 같아. 가시나무니까 만지면 찔려. 누가 이렇게 만져줄 수가 없어요.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야. 팍팍 찌르고 막 이렇게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거 만지면 찔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인생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래요. 철과 창자루를 가져와가지고 예? 그걸 해가지고 불살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은 같이 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려댕기는 겨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역계 성도님들 하여튼 저도 책임 있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책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을 다해 감당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간증거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